海。Hermit, Hermit. 매그넘, 배후의 위선. 너 넘어. 최선 괜찮은 것 같음. 최선 솔직히 갓카드 아닌가? 근데 유품 연계가 안 되네. 물론 바닐라 캐릭터이 선역이긴 한데 바닐라 걔들도 패치하기 전에는 빙시 같았음. 연계 이 언럭키 헬로월드 왜 이코냐. 트래킹샷 곧 앞자리 5가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유소라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려 49개월. 계약 4년차 방송인 방송 겁나 오래했네. 오로로로로로 유물 갓방. 아니 이거 나오면은 정조준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가운데 뽑아버리기. 금탄, 금탄도 태눈도 금태, 금태 허밋, 태눈이나 금빛 탄환 쓸만한데. 금빛 탄환 괜찮은 것 같은. 일막에서 집으면. 옛날에는 공격 카드를 쓰면 데미지를 주는 카드와 스킬 카드를 쓰면 데미지를 주는 카드가 있었다. 공격 카드 한 장당 데미지는 1이었고 스킬 카드 한 장당 데미지는 3이었다. 스킬 한 장에 3댐 주는 3코 파워 카드 쓰냐? 그딴 걸 왜 써요? 그래서 다운폴 밸런스 안 맞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아닐라도 그땐 그랬을. 1코스트 파워카드 공격카드를 쓰면 사용한 공격카드당 1데미지를 불 피면 에너지 주는 사기 우물도 있었는데. 이런 카드 왜 있는지 모르겠네. 좋은 거 맞아 이거? 1코 12뎀으로 그냥 써야겠다. 1코 12뎀이면 이런 세네. 타격도 저주로 취급해줘야 될 듯.
헤드샷. 위치 선점. 외톨이. 외톨이 쓸만하지. 언럭키 구한기. 아닌가. 포럭키 구한기인가. 헤드샷도 얼마나고. 헤드샷 아니면 외톨이. 아 미친. 재생 달렸어. 그래도 얘네들 잡을 때는 애구경 괜찮겠다. 오래 드럽게 쐬던데. 우리는 그렇게 센데 왜 디펙트 같은 애를 심장 잡으라고 보내냐. 돌려차기 양심 쇠약. 쇠약 개 좋은 것 같아. 이론상 수영만 세려 넣으면 이기는 게임 아님? 그건 와쳐도 마찬가지 아니냐? 엘라틴 큐브 개사기. 뻘백 비카 요카드. 무작위 한 장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우리 총든 디펙트 좀 살려주세요. 그 빨진 넣을 만하지 않았나? 첫 턴에 외톨이 나서 다 버림. 멸망. 총든 디. 아! 그래도 타격 쓰는 게 다행이야. 차라리 가격 써라. 금탄 온보하자. 온버 실패. 넉락. 그래, 한 턴 더. 엘리트 방의 적들이 25% 적은 HP를 지닙니다. 마구 속이 3-4 데미지의 의심. 손에 있는 카드에 수만큼 피해를 줍니다. 정조준이면 하나 뽑습니다. 월드샷. 콜샷 0코 되고 특별된.
뻑별 카드. 아무 할 거 없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달력 때문에 조금 뜰면서 잡자. 나이스. 드순. 유폰트 기억 못함. 이거 데드 오브 얼라이브임? 원문? 데드 오아 오아. 적응. 전상금이 올랐죠. 엘리트 40 보스 100으로 일반은 그대로. 행사불문. 전상금 줄 때 이제 죽여도 된다. 적응이 사기 카드니까 적응 쓸까? 적응에다가 이제 쇠약으로. 적응에 쇠약만 걸어도 다 이길 수 있잖아. 지울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오 쉣. 커피 할까? 커피 좀. 커피 좀 쫄리네. 어밋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뚱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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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 뚱뚱뚱. 아, 실수. 에임 이슈. 걸착 트래킹 샷. 헤드 샷. 어밋. 무한대고 원툴인데. 아님 말고 안박시 님 말이 맞음. 나 허미 잘 모르겠어. 그냥 스냅샷이나 준에 때려박는 거 말고는 못하겠다. 뭐하는 캐릭인지 모르겠어. 마대. 얘를 11 주고 카드를 3장 뽑습니다. 드순이라고? 드순 할 게 있음? 무장 변화. 이거 특별한 유물도 괜찮겠다. 7개월째 숙면 중. 플라잉 김치맨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발 서두름. 사기. 그 카드의 정조준 효과도 발동시킵니다. 사기는 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적응도 쓸수 있네, 사기로. 사기 카드인데 사기 카드인지 모르겠는 그런 카드. 분명 사기 카드인데 사기인가? 미니멀 전지. 먹고. 아까 그 힘유물 먹었으면 여기서 기념품 먹고 바로 힘 땡기는 건데, 그건 아쉽다. 뱀. 아니, 왜 빡티라세요? 아니, 야마. 왜 그냥 응시 쓸만한데, 근데 그냥 덱 줄여서 무한대 가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행 뽑으면은 그때 넣자. 행 뽑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냥 딜 꽂는 게 나았나? 그냥 딜 꽂고 죽이는 게 나았겠다. 유품 쓰고. 포션 나왔으니까 손해 아닌 걸로. 낭냉이. 드득 빠드득. 뱀. 금이 금왕 금왕 허밋 방어 생각하면 금왕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함. 저거 말고 소비 가능한 카드가 없음. 오래 잡으려면 넣어야 되나?
예, 슈타르트. 그러네, 고래 없네. 심장밖에 없네. 범위수의 각당인 줄. 고래가 더 센 것 같던데. 고래한테 저주 몇 번 받으면 너무 꼴받음. 최대 두 장을 선택해 보존합니다. 보존은 필요 없어. 어차피 소멸시킬 건데. 이런 건 없다. 실수한 것 같은데. 유품이 잘못했네. 사기로 빠댔으면 잡지. 아니, 자제불급. 대중 앞힘. 앞힘 쓸만한데. 압도적인 힘으로. 볼이 안 되지 않아? 볼이 공격 피해만 막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못한 것 같아. 할부 재물. 저거 막아지는지 봐야겠다.
호리로 막아주는지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 막아지네. 텍스트 수정 안 해주려나. 공격 피해를 받을 대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오래된 게임이라. 바꿔주는 거 기대하기도 힘들 듯. 깨끼 연깨끼 앙이남 넙스 먹었는데 이거로 토리 되나? 이거는 토리 되겠지? 오 니시회장 트래킹 버리면 되나? 트래킹은 조금 쓰고 수비 일단 지우자. 대구경이 먼저인가? 대구경은 근데 쓸 일이 있을 것 같고. 제거를 일단 봐야겠죠.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어차피 험이 순환 원툴인 것 같은데. 제거나 열심히 야징. 수비 뭘로 하냐 이제. 캐릭 자체가 수비가 없는 느낌이 강함. 아이 개똥캐 같으니. 예시에만 몇 딜을 맞은 거야? 근데 아프네. 범두미 석달각 맞을 거 다 쳐맞음. 연계끼 안 이러면 길 못 막잖아. 망할.
진짜 애매하네. 살려 주소. 범둠이 너무 강하고 왜 콜드샷을 냅뒀을까? 그냥 순환해라 이건가? 아주커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고 왔습니다. 콜드샷만 쓰고 있으면 현타 오던데. 숟가락질 하다가 개막이 싫었습니다. 명사수나 타격 타박상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알팽이 잡을 텐데. 아하. 아하. 아, 뭐 저거만 또. 아씨. 너 싶은데 장난하나. 이거 방이 남은 공격 피해니까 안 죽는 거 맞지? 우리 강이 남에 발동된다. 어우 빡세. 왜 토리 저거 행운 행법이랑 같이 쓰려고 넣었는데 쉽지 않네. 아뎀 겁나네.
그래서 저격이 강화돼 있어야 골드샷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쉽네. 정말 없어 보이네. 아! 게임. 방을. 아, 진짜 총든 디펙트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죽으라고. 고소한 디펙트 향. 저격은 강화해야 되는데. 유품 쓰면 버린 카드 더미에 들어가서 청소준 힘들어지는데 써도 되긴 했을 듯. 야, 그거 왜 써요? 아, 더 써. 어차피 쓴 거. 1코 안 남기면 뒤짐. 아이고, 왜 안 먹었지? 너무 늦게 먹었는데. 수비 되나? 뭐 먹으려고 샀는데 왜 안 먹었지? 알효시키려고.
저거 객기 강이나 미스텍 있어가지고 일단 스톨링을 하고 합시다. 약화 풀리고 때리자. 슬라임 숲 분비 동작을 얻습니다. 애기 몰루표 카드 재생 포션 반만 먹었네. 그냥 뭐 뺐으면 잡았을려나.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잡았다. 승선이 낮아서 이런 듯. 저주를 뽑을 때마다 다음 공격에 피해량이 사생가합니다. 어저 2단계 희귀? 법규 먹엉. 심장 잡아야 되니까 섬광탄각인가. 섬광탄. 어차피 홀이 센다 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라져버린 섬광탄. 이거 30댐이었으면은 막기 힘들었진 않겠다. 객기 있네. 아니 근데 이 캐릭터 진짜 이렇게 그냥 무한대고 원툴로 가는 거임. 그건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 나 방어력 어떻게 올리냐. 호동 뭘로 막어요? 오라돌이. 전앱샷으로 방어할까?
외톨이? 스냅샷에 외톨이 넣는. 외톨이를 어쨌든 에너지 사기치고. 근데 지금 어차피 쇠약에다가 저격 달면은 에너지 무한이니까 대충 스냅샷 섞어서 돌리면 될 것 같긴 한. 능숙 먹을까? 능숙은 능이 백숙의 줄임말입니다. 아님 말고 전천 순수. 여기서 순수, 여기서 전천, 여기서 이빌기술. 원하는 만큼 카드를 선택. 고별. 개꿀. 발망 써야 되는데 지울 게 없네. 물품 지울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움. 마음에 안 들잖아. 거의 다 했고요. 이러면 바로 순환대 완성. 똥캐네 똥캐. 아무튼 똥캐임.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무한이라 여기다가 저격 스냅샷 같은 거 섞어주면은 방어도 챙길 수 있을 텐데. 되는 거 맞아? 대생 들고 가자. 달팽이 싫어. 최고로 싫어. 오 싫어. 달팽이 싫어. 버릴 카드를 선택하십시오. 유품 들고 가는 게 나으려나? 적응을 못 쓰겠네 이러면. 적응 써야 되는데. 근데 맞고 적응 쓰지 뭐.
길이의 이따구로 나와도 되는 거야. 객기랑 사기 좀 아쉽네. 방위남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어, 난파 위험함. 21 곱하기 3이요. 양심 없는 놈. 팔팽이가 범인 잡네. 야, 이거 범인 맞아? 이름 바꿔. 아, 잠깐만, 잘못 썼다. 허공 난무 범인 실패다. 실수했네. 아니, 아까 그랜저니랑 헷갈려서 카드를 지워버렸어. 아이, 미친 캐릭터. 아이, 허빗 개쓰레기인데 왜 너프했어? 아니, 뭐라는 거야? 아이, 총든 디펙트. 아, 총든 디버프 해줘. 뭐야, 이게. 아,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펙트도 허밋을 보면 고개를 저을 거임. 카드 넣어서 망한 거 아닐까? 근데 다 똥카드면 뭘 안 넣어야 되지? 아까 타박상 썼으면 딜 나왔을 수도 있겠다. 아니, 쓰레기통에 쓰레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피하냐고. 재미있는 허민. 헌민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각 놓칠 뻔. 레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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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구경. 원구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드 사박상 정도면 쓸만한가? 그래도 이번에 밸런스 패치한다는 걸로 희망은 보인다. 설마 이대로 똥캐로 놔두진 않겠지. 아니면 사실 갓케인데.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막히지 않은 피해가 영혼 화상을 줍니다. 인공물 멸망. 사박상 쓸 거면 마구 쏘기도 써야지. 어? 체력 15인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매턴 25딜. 아, 저거 왜 안 쏘는데. 체력 고로 엘리트 잡기. 도전! 실패. 빠바밤 빠바밤.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거 고승선이었으면은 한 턴 더 받아서 살 진 않았을 듯. 내반 듯.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어미술 하지 말도록. 니오우의 골칫거리 플러스 1. 의심 들고 갈까? 빵빵! 사운드 원툴 캐릭터. 2판 4판 저거 밸류 봐라. 저딴 걸 어떻게 쓰냐. 눈물 난다. 위에 페널티 빼도 안 쓴. 오션 벨트. 아정.
자정은 괜찮은 카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른 캐릭터랑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캐릭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데, 허밋은 무한덱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쓸걸. 안 썼으면 쓰지 말자. 에이먼드 초콜릿 맛있음. 중독되는 맛. 임종 카드 괜찮네. 도약 해눈. 쾌약 못 참겠다. 좋은 것 같다. 왜? 쏟았어. 쏟았으니까 주워 먹어야지. 아, 드로망함. 오지러움. 꿀. 왜 토리에? 왜 토리에? 왜 볶음? 왜 토리는 행운의 뽑기 연계되면 그때 돼야 좋던데. 하고 있는 애한테 총갈기네 내가.
이런 애가 주인공? 아룸바의 휴대용 보초기. 아룸바 보초기가 휴대용이야. 룸바 룸바 아룸바. 이거 타박상 봤나? 안 봤겠지. 공격 피해만 받을 거니까. 정말 일모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네. 씨. 눈곱이 더 쓸모 있겠다. 빨려 읍쇼. 땡꿀. 가자. 아홉 열 11 이펙트보단 나은가? 영겁의 영상 파멜의 욕망. 파멜의 욕망 쪽인 것 같긴 한데 저주로 갈 거면. 임자방도 놓고 이철 돈 많으니까 일단 상점부터. 나는 돈이 많다. 뭐요? 야 도망가지마 맞서서. 어디가 이 자식아. 방무댐 좋습니다.
고구마 썩은 고구마 썩고 어? 댐 잇 어이가 없네. 되게 수비가 6장이라고. 아니 얘네 뭔 깡으로 자꾸 대게다가 쓰레기 쑤셔 넣어. 뭐하는 거야. 덱빌딩 게임 맞아 이거? 저 자세 이 자세 저 자세 저 자세 할만한데 1코 14방어 그만 이제 그만 버너버에서 덱으로 가야겠죠. 알망으로 저주 지우면서 저너머 일올리고 금망으로 방어하고 뭐지? 가격 수지 오 그 답은 우암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예. Yeah. 가라 그만. 그만 갑. 역시 그만이야. 여기에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무튼 그거 들어가야 돼. 인칸에 들어갈 알맞은 카드를 고르시오. 다들 기억이 안 나네. 정답 프리즘 이 그 저주 하나당 힘 1 오르는 거. 아니 저주란다. 상태 이상 하나당 힘 오르는 거. 아 이거 우리의 결의. 공부신조 넣어야 됨. 이라는 게 낫겠다.
좋은 카드를 쓰는 게 좋은 덱빌딩이다. 아님 말고. 자전 컷. 별이가 핵심이지. 걸착. 아깝네. 타격을 좀 남겨놨으면 결착에 정오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별로 안 아까움. 현현도 지금 덱에서 쓸만한데. 음악 연기한다 치면은 매복도 괜찮겠네. 근데 방어되는 카드 먹는 거 기다릴 만한 것 같아. 그래서 찾을 거면은 파멸의 욕망 정도 찾을 만한가? 잔다. 보기. 어, 아이, 이런. 야! 원한에 금왕까지 갈까? 아니면은, 공격카드 그만 넣을까? 몇 개나 살까? 역기 궁금한 거 생겼는데. 저주는 포함 안 하겠지? 저주도 강화 안 된 카드인데. 강화 안 된 카드인데 쳐줘 빨리. BM님 빨리. 하역. 하역. 어미트 살려. 파멸의 욕망 처음에 그냥 쓸걸 그랬다. 파멸의 욕망이 너무 좋아. 정오 먹은 다음에 외톨이로 사수 코스트 깎아서 써야 될 것 같은. 아이 저놈의 딜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머미손 룰렛. 외톨이 룰렛. 외룰. 외룰 그.
와, 영 코스트 유품. 어미틱 콩소리 원툴 오래 강화한 거 넣고 싶은데 매복도 지금 덱에서는 좋지. 버너머 덱이라 별이를 빼고 쓰는 게 낫겠다. 버너머 한 장으로 갈 거면은 결이 빼고 라는 게 더 깔끔했나. 공부 신조가 이걸 망쳤어. 성급함 좀 나름 백 모양은 나오네. 근데 타격 수비가 너무 많은데 보스에서 지금 여기서 덱 짜려면은 정오 들어가고 타격을 뭐 순수로 지우든 세장으로 지우든 타격 없애고 정오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오랑 성급함이랑 맹사수 망 그림자 방토 두만 두 장 넣으면 그망 두 개 똥 하하하하 그망 두 개, 억, 개꿀잼. 공격 카드 다 지우면은 성급함으로 들어볼 텐데 그때쯤 돼야 덱 세질 듯.
아니면 허밋은 덱 지우는 거 있으니까 그 돌잡이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하면은 가능성은 있지 싶은데. 오쉣. 아니 그만 개달달하네. 나도 달다. 방어도 개미쳤다. 좀 다르게 말하면 금악 말고 다 쓰레기야. 집행유예야. 세바 세바 세바. 13장 말도 안되지. 지금 덱으로 유품 의심 2장이니까 11턴 지나야 13장인데 저 미친 카드 왜 상향 안하냐. 기본 유물이 저준다. 이거는 기본 유물 카드 또 치우네. 개똥겜. 연코 열정 안해. 이걸로 이제 공격 카드 치우고 아까 말했던 시나리오대로 하는 상상함. 대구경 지우려니까 좀 아쉽네. 정우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 차이는 내파욕 금액누. 아... 대순이네 이거. 유품 썼으면 킬각인데. 원한. 저주덱은 원한 원툴이긴 한데 지금 딱히 저주덱도 아닌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아하. 아하. 으아 게슈탈트.
능숙으로 방어하기. 잉병 사면은 제거할 돈 없어지니까 좀 밀어놓자. 복제는 이제 외톨이나 금왕이나 파욕 중에 패기릴 것 같은데 파욕이 낫지 않나? 날망? 날망도 저주 있어야 태우는데. 욕망 두 장 써야 구드로니까 두 장 써야 되는 거 아님? 뭘로? 아니면 그치 뭐. 뒤로 꼬라지 마라. 습. 뒤로 꼬라지 마라. 11이라 한 장 막히네. 그래도 괜찮은 듯. 룰렛에다가 외톨이 넣고 싶은데. 근데 이 파욕 써도 지뷰 쓰려면 6턴 걸리는데. 앞만 봐도 지뷰 해간 것 같은데. 상처는 어차피 구방어니까 괜찮지 않나? 헤드샷. 으악 17댐. 흰머리 뭐 안되면 죽지 뭐. 저주는 잘 태우는 것 같네. 그거 있어야 되는데. 번종료시 두 장 태우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겠네 지금은. 야 뭐.. 아이 딜카드만 다 뽑아서 그만을 못해. 이쯤 되면 저주가 모자란 거 아님? 아님 말고.
더 많은 저주. 더 많은 저주. 나를 저주해라. 저주해다오. 방어할 게 없네. 역기 때문에. 어허. 유지보수 쓰면 수비로 수비할 수 있을 텐데. 별론가. 유지보수보다는 정오 나오는 게 더 깔끔할 텐데. 정오 좀 줘. 강섬? 강섬 능숙. 강섬은 근데 돈 아깝다. 공짜로 주면 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의심 받을 만한데. 그래도 희귀유물이 더 낫겠지. 이 카드. 이 마을 놈의 이벤트 특 육강령 나와서 기어 고쳐 맞아. 여기서 켈리 먹으면 역상할 수 있다. 아마 행님이요. 헬리퍼스라도 드려야 쓰겠구나. 템포 너무 느리지 않나? 근데 뭐 이거 중첩되는 거니까 점점 빨라지긴 할 건데. 보석을 3장 선택합니다. 보존 소멸 선 백해 장착한 보석 효과를 보유한 원석 총을 얻습니다.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해로운 효과 뭐 있냐? 없어요. 그래도 일단 먹어. 한 장 뽑습니다. 에너지를 넣습니다. 허경이 좋을까? 황수정이 좋을까? 그 미라손이 있으니까 허경이 날 듯. 이거는 실수다. 황급함을 먼저 썼어야 했는데. 땜.
맞고 고기. 행운의 뽑기. 너무 약한데. 헬리 나오면 좀 낫지 않나? 이룰? 이룰렛 2회 토리 괜찮을 것 같은데. 병폭. 아까 병폭 그만하는 게 나았나? 어. 이게 방어 도지. 방어 도지. 상상상. 에이엄. 뭔가임. 이게 대기야 쓰레기통이야. 어우, 뭐야 이거. 빵. 해론 효과를 부여할 때마다 방어도를 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 Not good. 가욕. 가욕, 가욕, 별이. 저걸 잡네. 근데 잡아서 이번 턴에 룰렛 못 뽑았어. 노네임. 빵겐. 아니 왜 쓰레기만 나와.
쓰레기만 나오는 이유는 무략. 룰렛 뽑고 0코 만들고 하이옥을 하이옥이랑 그림자 망토까지 써야 되는데 오졌다. 그냥 썼고 헐 헐 아이구야 룰렛이 1코였다면 더 좋았겠다. 옆 동네 초록에는 0코에 버리는데 얘는 왜 2코야? 오레야 이거 뭐 잘못된 것 같다. 전략가 고개 모두들 그립다. 아 룰렛 빠졌어. 2코 룰렛 있다 그래도. 상상상상상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내 룰렛 이렇게 보니까 저자세 저자세 진짜 쓸모없네. 성급함 쓸만할 줄 알았는데 성급함도 너무 도움 안 되고 있다. 어자세 궁극의 자세 아, 깎아 15턴 가는 거 맞아.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뭐 안 줘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따다당. 내가 여기 와봤었나? 아니요.
파욕들. 여기서 파욕강화 더하면 상방 2턴에 큰일 난다. 그래도 해. 음망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음망 몇 장 더 챙기자. 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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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약화 보여? 아이, 이게 카드냐? 망을 드립니다. 기억해라. 쓰레기통 안에는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거는 순전히 운주어서 나갔다. 운빨 게임에서 뭐 운 좋은 게 실력이지. 안박시 개발 못. 음망 원툴 저주덱. 야, 쉽지 않네 이거. 공든디라 창방에서 고생한다. 룰렛 너무 밑에 있다. 느리구나. 통화를 쏘는 것조차. 딜 계약하네. 아유. 심장은 깨시로 오케이하지 뭐. 될 수 있나? 이거 승선도 별로 안 높은데. 소망! 집중 상태일 경우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에반데.
야, 심장 오랜만이다. 이젠 반갑기까지 하다. 아, 포션 안 쓴 거 실수네요. 그냥 실수임. 일 개구려. 일 겁나 구려. 왜 이렇게 약해? 아니, 이쯤 되니까 저거 너무 약한데. 더 넘어 당강해야겠는데. 7댐 10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말고. 잡을 수 있나? 룰렛 몇 번 쓰면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잡은 것 같은. 내가 이겼다. 심장술. 심장 어접술. 실수로 복제 포션 안 썼는데도 어접이죠. 아, 어접이죠? 봉아리 난 먹어라, 유에게 괴물아. 뱀. 슈퍼패스트라서 발작 일어난다. 헤모글로빈. 심장컷.